요새는 좀 어떠세요? 감기 걸린 분도 계신 것 같고 잠깐 눈을 감은 동안에 좀 마음이 평안하셨는지요? 편치 않고 불안한 분이 계셨나요? 아직도 눈을 감자마자 잡념에 빠졌나? 사념에? 그런 분들도 있죠, 아직. 그게 우리 마음의 뭐, 현 주소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어찌하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없애려 들거나 지우려 들면은 더욱 성해지는 게 잡념이죠. 들불과 같이 들불. 들불이 그냥 산불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명상의 요체는 바라보기입니다. 바라보기. 그러고 있음을 바라보면 돼요. 아, 내 마음이 현재 이러고 있구나. 이런 상태구나 하고 이게 바라보고 나면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바라봄과 알아차림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려면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허리멍텅이 멍 때려가지고는 바라보기도 안 되고 알아차리기도 안 되죠. 그건 명상과 달라요. 시중에서 뭐 한때 뭐 멍 때리기가 마치 명상인 것처럼 동의어로 멍 때려라 뭐 그게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명상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그거는 혼침이에요, 혼침. 마음의 다섯 가지 장애 중에서 혼침, 해태에 해당해요. 해태한 마음. 그거는 명료한 마음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혼탁한 마음 중에 하나죠. 자, 바라보기를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주의 깊이 바라봄. 그걸 두자 한자로 뭐라고 하죠? 주의 깊게 바라봄. 응? 주시. 주시. 그냥 뭐 한자 말 공부죠. 주시한다 그래서 주시한다. 주시. 사티가 거기에 나와요. 사티. 사티는 관찰의 요소라고 그랬죠. 삼마디는 집중의 요소. 명상의 두 날개라고 그랬습니다. 관찰의 요소인데 관찰을 어떻게 한다? 관찰도 외부적인 관찰 우리 많이 하고 있죠. 학문적인 관찰. 경치 바라보고 상대방 눈치 바라보고 명상의 바라보기는 어떤 바라보기라고 했나요? 멋지게 한 네 글자 한자 수거로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지난 1쿼터 때 그 강의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회광반조 기억나십니까? 회광반조. 밖으로만 향하던 바라보기를 안으로 되돌려서 빛을 되돌려서 내면을 바라본다. 내면이란 건 결국은 자기 자신인데 안 중에 안, 자기 자신 중에서 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특히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사실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는 게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직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그런데 이 바라보기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단순한 주시가 아니라 관찰하는 자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관찰하는 자를 또 바라보는 의식이 있다. 그거는 뭐 잘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관찰자를 바라보는 관찰. 유식하게 말하면 영어에서는 뭐 메타 관찰이라고 그러는데 메타 뭐라고 합니까? 관찰을 뭐라고 합니까? 인지의 문화,
인지의 인지, 메타인지, 메타를 많이 쓰죠. 그 주시를 하고 있음을 또 바라보는, 배경에서 바라보는. 아마 그 바라봄에 또 바라봄도 있겠죠. 끝이 없으니까 주시자를 바라본다. 그걸로 끝내죠. 내면의 중심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바라보니. 그래야 지혜로서 통찰이 일어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바라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통찰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지. 통찰. 지혜와 연결이 돼. 지혜를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지혜자. 뭐. 우리는 자꾸 행위자를 붙이는 것을 습관시했어요. 행위하는 나, 바라보는 나. 그런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 그 나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에고는 편의상 불린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일코터 때 공부한 것만으로 해도 나라는 것은 대명사에 불과해요. 호흡도 대명사에 불과해요. 걸음도 대명사. 이런 모든 명사들이 사실은 명사,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에 불과해요. 명상에서는.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념적인 명칭에 불과하다. 이거지. 개념적인 명칭은 실제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이미 체험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들을 해보셨죠. 호흡도 실제를 경험해보셨죠. 오늘 이 불안도 실제를 경험해보셨죠. 불안은 대명사예요. 명칭이란 말이에요. 명칭. 불안의 실제는 뭔가? 불안의 실상은 뭔가? 실제와 실체는 또 다르죠. 실체는 뭔가 뭐 불안이라는 어떤 핵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체. 실체와 실상은 뭐예요? 실제 모습. 실제의 모습. 진실된 모습. 실체가 비어있음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 실체가 비어있어. 이름은 환영에 불과하다. 물거품과 같다. 아지랑이와 같다. 안개와 같다. 번개불과 같다. 뜬구름과 같다. 물방울과 같다.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썼죠. 그 공의 개념이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 단어로 등장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그랬죠. 무아. 자아가 없다. 자아라는 실체가 없다. 없다가 그냥 유무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반대 없다가 아니라 그런 양극의 상대적인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실체가 비어있다. 자, 오늘 불안과 두려움에서도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이 무아와 공의 개념에 점점 익숙해지고 그 실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 막연하게 논리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이해만으로는 안 되는 개념들이에요. 불안도 그렇잖아요. 불안을 아무리 사전적으로 이해하고 심리학적으로 불안 심리학을 마스터했다고 해서 자신의 불안이나 타인의 불안을 어찌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실제와 개념의 차이. 세계가 달라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실제. 명상은 실제라는 거예요. 연기관은 실제예요. 그냥 연기관은 어디서 연기는 이론, 연기법 보니까 그냥 이론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실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접근.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접근. 이게 연기관이에요. 숙고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개념화된 그런 사유나 숙고를 생각해 하시는데 우리가 연기관을 숙고명상으로 할 때는 그러한 또 숙고와는 달라요. 사념적인 숙고와가 다르다. 떠오른 대로
독일의 그 철학자 유명한 분이 누구죠? 칸트. 뭐 칸트 외에도 뭐 많죠, 독일에. 그분들이 왜 그렇게 철학이 깊어졌냐면은 뭘까요? 혹시 예? 우울. 뭐라고요? 기후, 날씨. 우울, 기후, 날씨. 지금 아 바깥에 흐린 날씨. 나는 저렇게 해서 어디 저 공중에 무슨 천사가 보이나? 바깥에 창남을 보라 이거군요. 날씨. 어 그럴 수도 있죠. 서구 전체가 뭐 원래는 좋았겠지만 산업혁명 이후로 스모그 현상 때문에 해 만나기가 어렵고 또 이제 북구 유럽으로 가면 또 이제 해 자체가 짧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많죠. 우울하면 되게 이제 사색이 사념이 깊어져요. 한의학적으로 음양오행으로 따져도 그래. 우울은 사념과 토, 사념. 목화토근수, 북방수, 흙의 토, 색깔은 흙, 검정의 토. 반대로 남방은 뭐예요? 불에 해당돼요. 북방은 물에 해당돼요. 남방은 그러니까 어때요? 밝고 정열적이고 스페인, 이태리 보세요. 다 그냥 다혈질이고 긍정적이고 로맨틱하고 그러잖아요. 낙천적이고. 맞아요. 날씨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안이라는 주제예요. 두려움이라는 주제인데. 불안, 두려움 오면 또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사촌지간, 뭐 형제지간, 비슷한 말. 불안, 두려움. 공포, 그렇죠. 공포. 자,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내가 호명을 하지 않거나 질문을 안 던진 분들 한번 오늘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불안에 대해서. 지적당할까봐 시선을 다 막 어디 둘지를 모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자, 우리 저 두 번째 앉아 계신 분 혹시 나이가 지적당할까봐 어땠어요 마음이? 불안했죠. 예. 그 불안의 원인이 뭘까요? 잘하고 싶은 마음. 혹시라도 지적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잘 못할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좌중이나 온라인까지 지금 방영이 됐는데 창피를 당할까. 혹시라도 오답을 해서 좀 명예가 실추되거나 잘못할까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잘해야 된다는 신념이 우리에게 깔려있다.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불안의 연기관이 이렇게 된다. 불안이 그냥 불안이 아니라 불안을 지금 방금 만들어냈잖아요. 질문하기 전에는 약간 뭐 날씨로 약간 기분이 침체되고 우울한 정도인데 질문을 당할까 봐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불안을 줬나요? 근데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화를 질렀다, 화를 준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항상 외부에 투사를 해서 외향적으로 대개들 생각하고 또 그 처방도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면 나는 화가 안 날 것이다. 내 화는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고정적인 관념들이었어요. 사고방식.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질문 올 것이다 하는데 한 번도 한 번이라도 질문했던 분들은 마음이 편안했어요. 나는 지적 안 당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처음 한 두세 번 질문 그 답을 안 하셨던 분은 조마조마 아, 내가 지적 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순간 마음이 파동을 일으켜요. 어떤 생각이 먼저 스쳐가네요. 그 생각은 어떤 경험에 있게 12경기에서 이미 형성됐던 경험했던 그 경험이 어디까지 소금원지를 쭉 올라가 봐야 이게 숙구명상이라고 연기관. 연기관은 그렇다고요. 아, 내가 한 살 때도 이랬을까? 한 살 때도 내가 질문당하면 불안해하고 떨었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살 때인가? 자, 나라고 하는 내 속에는, 마음 속에는 한 살 아이도 있고 세 살 아이도 있고 일곱 살 아이도 있고 열 살 아이도 있고 열다섯 살 청소년도 있고 스무 살 청년도 있고 사십 살 장년도 있고 뭐 십여 년 나도 있고 굉장히 층층이 다양한 내가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하나의 나로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고정불변한 하나의 실체로서 나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게 현실이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내가 이 피부 안으로 갖춰진 이러이러한 얼굴과 이러이러한 키와 이러이러한 부모 형제를 가지고 자식을 갖고 남편을 가지고 있는 딱 독립된 실체로서 개체로서 나라고 딱 부여잡고 있다. 근데 내면으로 쫙 바라보기 시작하면 수 없는 나가 속에 있어요. 실제로 숙고명상에서 이제 상처 다루기를 해보면 세 살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한 살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세 살 아이냐 한 살 아이는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아요. 평소에는 기억할래야 할 수가 없어. 머리가 IQ 2000이라 2000 넘어였나? 200이라는 사람도 너 세 살 때 기억하냐면 잘 못해요. 왜? 아직 언어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그 경험들은 기억은 이미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언어로 내러티브한 그 디스크립션, 디스크립티브한 서술적인 이야기로서 구성이 안 돼 있어 아직 기억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세 살 때 배운 뭐 두 살 때 배운 한 살 때 배운 걸음마는 한 번도 안 걸어도 10년 후에 걸으라면 걸으셔야 돼. 한 살 때 무슨 뭐 어떤 지식을 가르치면 그 기억은 한 달 후에 물어봐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억이 좀 다르죠. 층이 하나는 이게 프로시저럴한 기억이라고 그러고 절차적인 기억 또는 뭐 어떤 참여적인 기억이죠. 체험적인 기억. 하나는 이게 개념적인 기억이에요. 개념적으로 이어오고 반복해서 학습해야만 저장이 될까 말까 하는. 그래도 금방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이제 서술적인 기억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서술적인 기억으로서 세 살 이전은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체험적인 기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명상을 깊이 시켜보면,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 아, 우리의 이제 뇌파와 알파파에서 뭐 세타파까지 쭉 내려가면, 심지어는 출산 전후 기억까지, 출생 당시에 내가 어떠한 환영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애에게 고추가 없네 이렇게 실망어린 반응으로 태어났는지 홀딱을 탁 때려서 울려가지고 태어났는지 아이고 정말 환영한다 아이고 고생했다 뭐 등등 이렇게 환영받고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아로새겨져 있어요.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연기처럼 그런 걸 다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태중기역을 하는 분들이지. 놀랍게도 태중기역. 어머니가 부부싸움이 심해가지고 몇 번이나 그냥 이혼하려다가 실패하고 고부간의 갈등도 심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얘를 떼고 이혼해버려야겠다. 산부인과를 가서 낙태를 할까 말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다가 차마 아이에게 미안해서 못 오고 유지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혼불에 한번 자살 시도. 그런 느낌, 그런 것을 탁 떠올린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그 괴롭고 아픈 마음을. 그래서 집에 가서 혹시 어머니가 나 앞에 있을 때 힘들지 않으셨냐? 혹시 이런 일이 있었냐? 네가 어떻게 알았냐? 내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하고 비밀로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 그때 네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안 살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다. 누가 가르쳐줬어? 아무도 모르, 나밖에 모르. 우리의 그래 의식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태중의식, 태아의식. 태아는 보고 듣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하고 같이 느끼고 그냥 경험을 같이 공유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도 초월 심리학, 자아 초월 심리학은 상당히 그 태중이나 임신 중에 그 뭐랄까 아이의 성장력에서 굉장히 그것을 자세하게 물어봐요. 부모를 불러서 면담도 아이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출산 전후, 임신 말기, 그리고 출생 직후 뭐 6시간이 굉장히 크리티컬 필요하더라고 그러는데 또 하여튼 출생 직후에 뭐 기간들을 이제 주산기라고 그러죠. 출산 전후 그 주변의 시기다 해서 그 주산기의 경험, 트라우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것을 모르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분석만으로 안 돼. 정신분석은 어디까지나 기억을 연상해가지고 자유연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죠. 그러면 3살 이후야. 정확하게 말하면 이디푸스기 이후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게 정신분석의 목표이기도 해요. 3세에서 5세 사이에 그 아이가 어떠한 경험으로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기억에서 싹 지워지고 무의식에 잠겨 있는데 현재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이제 정신 분석, 심리 분석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상담원은 차원이 다르죠. 무의식을 다루지 않는 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20세기 최고의 학자가 두 분인데 누군지 아세요? 프로이드하고 아인슈타인. 자연과학계로는 아인슈타인. 또 인문사회 쪽으로는 프로이드를 선발했대요. 그 대학자들이 20세기 때 재미삼아서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이제 전해져 와요. 프로이드는 왜, 뭐 아인슈타인은 뭐 상대성 원리 발견하고 위대한 미학계는 틀림없으니까 인정하는데 프로이드가 왜 20세기를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하나야? 좀 갸우뚱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무의식을 발견했어요. 무의식을 강조해요. 무의식은 이미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이야기한 것은 프로이드가 처음이에요. 그것을 확장 발전시킨 게 이제 칼 융이죠. 그러나 아까 무의식을 정밀하게 탐구해낸 프로이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디팔 피리오드 이전의 세계 그리고 태중 세계는 그때 경험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종교 수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태중세계는 완벽한 파라다이스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에덴 동산이 그거예요. 기독교 성경에서. 그러한 경험을 이제 오세아닉 익스피리언스라고, 대양적인 경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심리학자들. 프로이드는 그것을 이제 인펀타일 뉴로시스로 그냥 폄하를 해버렸는데, 종교적인 어떤 그 지복감이나 삼매나 선정 또는 은총의 경험을 이렇게 그냥 심리적으로 환원을 시켜버렸어요. 아주 유치한 종교 자체를 이제 유아적인 신경증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해버렸죠. 뭐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하도 유치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엉터리로 가르치고 엉터리로 거짓말 많이 하고, 그러나 뭐 종교가 전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종교 세계 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또 문외한이다. 경험을 하지 못했다. 명상 수행을 하지 않았다. 근데 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융은 상당히 그 박학정심하게 공부를 했다. 심지어 뭐 중국의 학문도 공부를 한 흔적이 있고, 인도 요가도 공부를 한 흔적이 있어요. 심지어 티베트 불교도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티베트 사자어서를 서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뭐 얼마나 박학정심하신 분인지. 그분은 참 자아초월 심리학의 태도라고 일컬어져요. 자아초월 심리학 하면 심리학자들의 분야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정신과 의사 융이 가장 선구자다 이렇게 연원을 갖다가 올려 자기 조상들을. 네, 그만큼 융이 조금 프로이드보다는 무의식도 좀 더 넓게, 개인 의식보다는 집단 무의식까지 확장을 시켰죠. 이야기가 왜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서 새끼를 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는 또 뭘까요? 우리가 뭐 알려면 조금 더 명료하게 이제 짚어봐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료해지는데, 안 그러면 이제 애매모호해져가지고 강의 때는 이제 알아들었고 거기에 끄덕거려서 나중에 남의가 이야기하고 전해보려면 잘 안 돼. 그건 명료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아까 주식, 주의 있게 바라보면은 바라봄과 알아차림이 거의 같이 일어나고, 알아차림이 계속 반복돼서 매 순간 알아차림이 현행하다 보면 통찰이 일어난다. 통찰이 일어나야 명료한 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명료한 암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띠와 삼빠자냐라고 그래요. 그 빨리어로는. 사띠는 주시죠. 삼파자자는 클리어 컴프리헨션, 명료하게 이해한다, 명료하게 안다 이런 뜻이. 이게 동시에 같이 묶어져요. 초기 경제 보면 사띠와 삼파자자가 한목금으로 이렇게 경전에 많이 등장을 해요. 명료하게 할 때까지 보고 알아차리고 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아직 피상적인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 주시도 층이 있다. 이거 층. 아시겠죠? 네, 층을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바라본다. 네, 바라본다 해서 다 똑같이 바라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좀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 한번. 불안은 미래적인 이야기고, 두려움은 내 앞에 딱 닥친다. 두려움은 좀 더 임박하고, 불안은 약간 좀 멀고 막연하고, 그런 것.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불안은 대상이 없고요. 불안은 대상이 있는 거. 맞아요. 불안은 막연하게 불안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좀 편치가 않고, 두려움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되게 물에 대한 공포 오면은 물 불안 이렇게 나네. 공수병, 공포를 써요. 두려움과 공포는 같아요. 두려움은 한글이고 공포는 한자어죠. 물을 두려워한다.
자, 뱀을 불안해한다. 이렇게는 안 쓰죠. 뱀을 두려워한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죠.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수능이죠. 여러분 다 수능 치렀죠? 어땠어요? 수능 치른 날? 그때? 불안했나요? 무서웠나요? 불안 반, 무서운 반 아닌가? 이거 양다리를 거친 게 시험이에요. 시험 공포라고도 하지만 시험 불안이라고도 해요. 그 구별을 해봐요. 시험 공포와 시험 불안. 어떨 때는 시험 불안이라고, 어떨 때는 시험 공포라. 시험 중에 계속 긴장하면서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는 뭐라고 할까요? 불안하다고 해요. 그런데 입시만 생각하면 막 벌벌 떨린다. 불안이라고 그래요? 뭐 공포라고? 시험 공포, 입시 공포. 나는 평소에는 다 잘하는데 시험만 들어가면 떨어서 시험만 보면 100점 100편. 내가 아는 옛날에 치료했던 한 사람이 유명한 스카이대 법대를 나오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주 인류 고시 학원 강사에 뭐 일타 강사 일타.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강사로 끝났느냐? 고시를 10번을 실패했어. 근데 고시를 실패한 이유가 그렇게 잘 알고 이렇게 법대생들 그 유수한 존재들 가르치는 가르쳐서 다 고시 패스시킨 천생이 시험장에만 들어가면은 손이 떨려가지고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벌써 한 30년 전인가 내가 초창기 때인데 정입과 한 10여 년 할 때 나를 한번 찾아왔어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나이 들기 전에 고시를 좀 보고 싶은데 고시 해봐야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용이 안 될 테니까 뭐 변호사라도 좀 하고 싶다고. 무슨 방법이 없냐고. 아, 방법이 있다. 안 떨리게 해주면 되시다. 손만 안 떨리게 하면. 우선 뭐 응급 처방을 했죠. 손이 안 떨리게 하는 약을 써버렸죠. 마음이 안 떨리기까지는 한참 시간 걸리니까. 어른들 시험을 잘 치렀다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명의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정신과에서 보통입니다 그랬지. 진즉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그 약 안 먹어도 시험 같은 건 이제 안 떨릴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심리치료를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무대 공포 있는 분들은 당일날 아침에 약 하나 먹고 딱 안 떨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불안은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한 심리적인 정서만이 아니죠. 신체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나. 몸이 막 떨려버리고 손이 떨려버리고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아는 것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연주자들도 그렇고 피아니스트들도 그렇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대 공포증, 시험 공포증, 그렇지. 자, 불안과 공포가 좀 구별이 됐습니까? 확실합니까? 하나 더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요? 불안은 막연한 불안이고, 공포는 어떤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죠. 불안은 좀 상당히 선천적일 수가 있어요. 선험적이라고. 선험적이다. 우리의 의식의 깊은 바닥에 이미 알아 새겨진 그래서 어떤 위험에 대한 시그널, 반응으로서, 알람으로서 작동하는 게 되게 불안기지. 그러니까 공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되게 트라우마틱한 사건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전혀 사고 날이라고 예상치 못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받았던 뭐 옆에서 받았던 앞에서
갑자기 그냥 튀어나와서 받았던. 교통사고 트라우마 받고 나서는 뭐 차 근처도 못 가고 차 경적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차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요. 아예 이제 나중에는 거리를 차 다니는 거리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집 근처 조용한 어디 뭐 이런 데서나 이제 편안하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불안은 상당히 좀 더 근원적이 있습니다. 좀 더 근원적.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근데 불안이다, 뭐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좀 가끔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불안에 대한 단어는 찾기가 참 어려워요. 혹시 뭐 그런 경전이 있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겨우 뭐 내가 우리가 잘 아는 반야심경에 공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확하게. 이것 말고는 되게 없어. 초기 경전에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초기 경전에도 이제 사념초관 처음 시작하는 게 슬픔, 우울, 비탄, 절망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념초관을 명상수행을 한다. 뭐 이런 언급인데 거기에 불안이라는 그 장르에 비슷한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불안이라고. 네. 정신건강에서, 우리 정신건강과 진료실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불안증. 우울신경증, 불안신경증. 이게 뭐, 양대 질환이죠. 신경증에서. 심각한 정신병 말고 신경증 분야에서는 양대질환입니다. 그만큼 흔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못하는데 행복할 리가 없죠. 이 불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실 적에 오온을 비추어보고 모두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나서 도일체고에 모든 고통과 장애를 극복하셨다. 해결하셨다. 이게 이제 반야심경의 사실은 핵심 문장이에요.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여기에서 끝나요. 반야심경.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야의 반야바라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은 뭡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이야기하죠. 초기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여섯 가지 바라밀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에요. 이 반야바라밀이 뭐냐? 그 핵심이 조견오원하는 게 반야바라밀이다. 오온을 비추어본다. 오온. 오온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나라는 대명사. 나라는 대명사를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꿰뚫어보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네? 온이란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온.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색, 색은 물질. 물질로 이루어진 몸. 이 몸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딱 앉아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다. 이런 뜻이 온이야. 온. 무더기다. 연합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개체가 아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몸은 사실은 소우주예요. 소우주. 세포만 해도 약 몇 개? 그렇죠. 100조 개. 근데 이 조그마한 뇌는 한 150g, 160g 밖에 안 되는데 뇌는 세포가 몇 개일까요? 그래요. 억 단위는 되겠죠. 천억 개 정도 된답니다. 천억 개. 10에 11승 개니까 아마 천억 개가 맞을 거예요. 네, 그 천억 개의 세포들, 뇌세포들이 하나하나가
손을 가지들이 있다고 그랬죠. 수상돌기라고. 그게 예전에 우리 처음에 뭐 정신학교 할 때는 한 1000개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야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네. 네. 그때 나는 불교를 모든 걸 불교로 막 연결시켰던 젊은 시절이라.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2000개에서 심지어는 10000개까지 뻗어낸 뉴런도 있다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그러니까 1000억 개가 1000개 내지는 5000개의 선들을 사로잡으면 그 경우수가 어떻게 돼요? 그 결합이. 오늘 수능 보시는 뭐 엄마 혹시 있으면 확률, 통계, 수리 한번 그 경우수를 계산해봐. 팩토리알 맞아. 다 잊어버렸다. 그 팩토리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시냅스라고 그래요. 그 연결체 결합. 신경과 신경세포들이 서로 결합하는 그러한 연접 부위를 시냅스라고 그래요. 뉴럴 시냅스, 신경 연접 부위. 여기서 이제 이 신경과 이 신경의 물질, 그 정보들이 전기화학 물질로서 입자로서 이게 전달을 되고 주고받죠.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하나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수많은 연합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형성해요. 그물망 같은 신경망을 형성해요. 그런 신경망이 예를 들면 우리의 신체적인 행동 뭐 하나를 담당하고 일으키고 우리 정신적인 어떤 생각 하나, 잡념 하나, 감정 하나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기억도 담당하고. 이게 다 어떤 하나가 핵심 무슨 자아가 있어서 뭐 화내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수많은 세포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 마지막 터미널, 결과물이 우리의 정신과 신체의 어떤 행위들이란 이야기.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게. 조여놓은 개공. 없다는 게 아니라, 공허함은 없다. 이렇게 그냥 단면론적으로 해석하는 불교학자나 승려들이 있는데, 매우 그거는 부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 잘못 알고 있어. 정확하게 알아, 이거. 응? 이 몸. 몸 하나만 해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몸이 사실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몸인가? 이 우주 자연에서 오는 모든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내 또 우주로 자연으로 응? 배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 우주 자연의 몸이란 이야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계속 좀 피부로 갇혀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분리감을 가지고 있죠. 개체로서 분리되어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고정관념. 이러한 고정관념을 망상이라고 했어요. 전도된 망상. 부처님, 원리, 전동망상, 전도된. 잘못된 망상을 멀리 던져버린다, 이게 원리. 무엇에 의해서?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반야바라밀은 뭐라고요? 오온을 깊이 항상 관찰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돼. 몸의 모든 과정. 이 몸뚱아리만 보는 게 아니죠. 몸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불안할 때 일어나는 몸의 모든 반응. 불안할 때 일어난 모든 마음의 반응,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난 어떠한 기억이나 생각이나 거기에 수반된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 마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것들을 총화를 마음이라고 그러지. 마음이 따로 실체적으로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가져와라. 이건 엉터리 질문이다. 이게. 야, 마음 가져와봐. 내가 마음 편안하게 해줄게.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닮아줘서. 이 저 해가 선사한테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해가 조사는 예파리에서 예파리. 그죠? 왜 예파리가 됐어요? 달마선사한테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맞아요. 달마선사가 안 받아주니까. 9년간 면병만 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스님한테 뭐 좀
법을 이제 질문해서 법을 얻으려고, 진리를 얻으려고. 아, 오늘보다 더 이제 추운 날씨, 이제 눈이 돼가지고, 눈이 그냥 쌓였는데, 그래도 이제, 달마 조사는 이제 동굴 속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겠죠. 동굴 밖에서. 아, 스승님, 아버님. 스승님이 저를 안 불러주시면, 제자를 안 받아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아이고, 눈이 완전히 쌓여, 동태가 다 되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달마 스님이 들어와라 해가지고 받아주셨어. 그래, 물어봐라 했더니.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했겠죠. 돌아가서 이제 명상을 했겠죠.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을까? 우리 스승님에게 바쳐야 내가 마음이 얘기했는데. 아무리 끙끙대도 답이 안 나오죠. 예, 하루는 더 찾았죠.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노라. 그러니까 툭, 그 불안한 마음이 떨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 눈이 그렇게 쌓였는데도 달마조사가 역시 번쩍나쩍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칼로 그냥 손을 하나 잘라버린 거지만 그래서 파리가 된 거죠. 그렇게까지 진심, 열정을 보여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표본이 되겠죠. 자, 해가 돼서도 불안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불안한 게 본인에게는 화두에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게 불안한 마음. 근데 지금 보면 반야신경에 반야바라밀 수행에 의해서 반야바라밀다. 고는 therefore 그런 뜻이죠.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심무가에 마음이 걸리는 바가 없고 마음에 장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장애물 예자죠. 마음에 걸리는 바가 없고 걸리는 바가 없으므로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공포가 없다. 그리고 전도된 몽상을 멀리 여길 수가 있다. 바야마라밀이 그렇게 효용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공포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공포라는 것은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많다. 그 내용이 뭐냐 이게. 그것을 숙고를 해봐야지 그냥 불교학 사전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심리학 책 찾아봐서 해결이 될까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그 마음은 근데 오늘 마음만이 아니고 과거 마음, 심지어는 미래 마음까지 있다. 우리 마음은 어때요? 현재에 머물기보다는 과거로 막 시달리거나 미래로 막 시달리죠. 전에도 이제 일컫을 때 우울은 좀 현재부터 과거가 좀 많고 과거 지향적이에요. 우울은 되게 이제 후회, 한탄, 원망 이런 걸로 해서 화가 쌓여가지고 누적된 불안이라는 것은 미리 어떤 위험 예측해서 반응을 하는 거니까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물론 과거에 기반을 두지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울도 미래를 기반을 둬요. 왜?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사는 의미가 없다. 나는 살아봐야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살아서 뭐 하느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게 우울한 사람들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미래와도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울하면 무조건 과거고 불안하면 무조건 미래다. 이거는 매우 단선적인 생각이에요. 연기라는 것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그런 창조론적인 생각을 아주 싫어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봐라. 그래서 사유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유.
명상하면 이제 사유하면 큰일 날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산마디. 선정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마음이 통일되고 그러면은 사유가 끊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유를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세계로 들어가 입증을 해버리면. 그러나 이제 삶 속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정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화내지 마라. 화내야지 어떻게 할까요? 슬퍼하지 마라. 말은 참 쉽죠. 아주 그냥, 뭐죠? 세월호, 이태원, 이런 데서 그냥, 내 금이야, 오기야 같은 아들, 딸을 잃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 무책임한 처방은 안 해야 돼요. 오히려 불을 불러일으키는 휘발유 역할을 하지, 휘발유. 그런 것도 상담이 아니에요. 격려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같이 아파해야 돼요. 얼마나. 그 다음 단계로 서서히 서서히. 때와 상황, 장소에 맞춰서 상담도 해야 돼요.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답만 딱 던져버리면, 원수를 사랑하라. 택도 없다는 얘기. 원수를 사랑해까지 어떤 조건과 과정이 있어야 돼. 준비 당 간이역들을 몇 개 거쳐야 돼. 중간역. 그래야 그 목표역에 도달할 수가 있어. 아주 상근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종착역만 이야기하고는 매우 불친절해서 아무도 불교를 보지 않아요. 불교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아. 공리 공론이다 이렇게 아주 유학자들이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 고려가 부패했거든. 불교 국가였는데 불교를 그렇게 신봉 왕실의 비호로 해서 절이 그냥 부자였죠. 부자. 근데 고려의 부패와 타락을 척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신진 사료들, 유학자 그 뭐랍니까, 신진 사료 선비들에 의해서 이제 이조가 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엄청나게 매도 비난했죠.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단순히 막 기복불교, 신앙불교로 이렇게 해서 타락한 불교가 있었고, 지금도 기독교건 불교건 그런 모습들이 많죠. 미신적인 것도 매우 많고, 그래서 바른 이해와 바른 공부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됩니다. 불교가. 하여튼 반야바람이 그래서 핵심이에요. 핵심. 육바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반야바람일의 일환으로서 숙고명상, 연기관을 이번 학기에 산선명상 시간에 지금 주요 테마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